향은 지금 미쳤습니다, 여러분들. 분뱅이인 걸 까먹을 정도로. 와. 야, 너. 아, 진짜 존나 싫다, 진짜 이거. 아. 우후. 춤춰요, 씨발, 이거. 으아. 지금 저거 집 짓는 것처럼 끊틀거려. 여러분들, 저게 지금 옥수수가루인데, 여기에 넣어두는 이유는요, 이 친구들이 원래 톱밥을 먹잖아요. 그러면 맛이 족같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그 배에 있는 그런 거 다 빼려고 옥수수가루를 먹여서 배 안을 옥수수가루로 채우는 거예요. 오늘 코스 요리로 준비했어요. 분명히가 빡센 게, 맛 때문에 빡센 게 아니야. 그 군맥 내가 나. 아니야, 이렇게는 냄새 안 나. 익히면 냄새가 나. 익히면 군백 내가 나요. 자, 우리 군백이들 한번 걸러봅시다. 우후! 여러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입맛이 쫙 돌 거예요.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얘가 수분이 많다 그랬잖아. 어. 그래서 먼저 데쳐놔야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데쳐놓고 수분 한번 빼야 돼. 아, 불쌍하다, 이 친구들. 소금 살짝. 소금 살짝 넣고. 또 유명하잖아, 이거. 좋지. 그렇지. 불 본 적 있어요? 어. 맞아요, 처음 봤어요. 참기름하고 소금 살짝 넣고. 와, 벌써 약간 색깔 반투명해졌. 뭐야? 어우, 어우, 이 새끼. 형, 이거 아니잖아. 왜? 아, 이 새끼들 엉덩이에 털이 나 있잖아, 지금. 아이, 어쩌라고. 아, 근데 이거 참기름 한 거 신한수다. 향이 참기름 향 나서 너무 좋아. 일단 향을 세게 해줘야 돼. 그렇게 해서 두반장. 반 스푼. 예. 식초. 미원 살짝. 물엿. 레몬즙 조금만. 그니까 내가 지금 노리는 거. 얘 군백 내 향을 다 죽여버리는. 군백에 넣고. 오이 넣고. 소스를. 그러니까 조금 먼저 반 정도 넣어보고. 오. 네, 맛있어 보이네, 짜증나게. 아, 원래 용영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. 저 요리사입니다, 선생님. 와, 나 근데 진짜 다 먹었잖아, 나. 전갈, 타란출라 다 먹었잖아. 얘는 진짜 빡세다. 이거 비례 비추니까 털이 복실복실하다, 되게. 일단 오이 먼저 먹어볼게요. 중식 코스 요리 해파리 그거랑 맛이 똑같거든? 똑같지, 그 레시피로 한 건데. 어. 우와! 와, 안에서 땅콩버터 나오는데? 넣고 씹었어. 씹었는데 안에서 뿌드득 하고 혀가 지 알아서 막 이렇게 들어갔어. 맛을 안 느끼고 싶어서. 일단 확실하고 여러분, 식감은 원탑이에요. 진짜 개족 같아요, 식감. 내가 먹었던 것 중에서 식감 제일 좋같아. 야,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향 나지 않냐? 어, 아, 모르겠어. 그 고소한 건지 구린 건지 모르겠는 그 미묘한 향이 나. 그 미묘한 향이 나. 야, 나 하나만 먹으면 좋.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, 이번에. 분석했어. 어때? 여러분들, 차륵 향 나요, 차륵. 와,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위에 넣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였네. 네. 입에 넣으면 군뱅이만 알게 되니까. 어, 맞아, 맞아. 자, 이제 두 번째. 여기에 보시면 후추가 네.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? 네. 진짜 비싼 재료긴 해요. 크게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. 얘는 얘 자체가 향이 세갖고 얘로만 볶아도 되는데 근데 얘가 또 파랑 또 잘 어울려. 파 향이랑 좀 잘 어울려서 파를 좀 다져서 넣어주면 좋습니다. 여러분, 중식은 기본적으로 향을 잘 내줘야 돼요. 온도가 올랐잖아. 그럼 요게 파 향을 한번 내주고 간장을 얘 완전... 양이 적으니까 얘가 조금만 넣어줘요. 하고 먼저 얘한테 간을 해줍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간을 이렇게 해줘요. 거기에 이제 나머지 후추 싹 넣어주고. 향은 지금 미쳤습니다, 여러분들. 군뱅이인 걸 까먹을 정도로. 와. 약간 불 내줘서 향 좀 내주고. 지렸다. 마지막으로 참기름. 와. 향 좆된다. 미친. 아, 이거 고기로 바꾸면 안 돼? 존나 맛있겠는데. 군뱅이네, 그냥. 아, 씨. 그냥 호부추 먼저 먹을게요.
맛있다 부추. 부추 맛있지. 메인을 먹어 메인. 군메인까지 보이나요? 내가 봤을 땐 얘가 진짜 최종 보스였어. 땅콩버처럼 나왔잖아. 근데 얘는 선지. 이상하긴 한데 진짜 조금만 이렇게 선지라고 해야 되나? 살짝? 훨씬 먹기 편해. 그리고 이게 양념이 그냥 개 고트라서 그 오히려 군백내가 중식의 향 일부가 된 것 같아. 나 군백내까지 정복해버린 건가?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 맛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군바로 가겠습니다. 군바로. 넣으면 지네가 알아서 묻어요. 씨발. 와! 아이 미친! 잠깐만! 아 존나 터지잖아. 나 가볍게 터지는. 우와! 잠깐만. 다 튀긴데 기름? 괜찮아. 나한테만 안 튀겼네. 와 뭐야 방금? 이제 이거 맛소금 뿌려서 한입 먹어볼까? 향이 있어. 개 같은 향이 있어. 바삭할 줄 알았거든? 약간 질깃한데 살짝? 끓여준 다음에 넣고. 와 예술이다. 와 그냥 영락 없는 탕수육 꼬바로 막 이런 거잖아. 네 내용물이 이겁니다. 와. 어? 나. 그 타는 중에 껍질이 바삭하잖아, 그래도. 꼬바로 진짜 그 느낌이 있는데, 얘는 좀 가차없다. 얘 튀겨도 안 바삭해. 아, 근데 이게 확실히 꼬바로 쪽 이 소스가 향이 세니까 많이 가려지긴 하다. 이게. 그나마 먹을만해, 이거는. 아. 배 불러지는 것 같아. 다음 뭐 하지? 다음 뭐 먹자. 아, 탕수육 먹었으니까. 다른 거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. 국물 요리? 아, 그럴까? 국물 요리 하나 갈까? 군뱅 완자탕 가볼까? 와 군뱅이 완자로? 어 지리는데? 보양식이지 이게 지금.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. 와 이건 보여주면 안 되겠다. 다시는 건 진짜 개혐인데 이건? 와 와 진짜 씨랄. 아 근데 뭐 완자 모양도 왜 군뱅이처럼 길다랗게 하네? 군뱅이잖아. 넣으니까 봐봐 완전 저것처럼 생겼지. 아 기분 나쁘다. 진짜 맛있어 보이냐. 중식당에서 고급 해산 먹는 것 같다. 아 비주얼 군뱅이처럼 해놨어. 고소해요. 얘 진짜 토하겠는데 이번엔. 빨리 사이다로 넘겨. 근데 향 제일 세. 아 향 이거 진짜 거부감 존나 올라온다.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. 이건 삼탕이라 그래갖고 스톡류 중에서 제일 비싸. 스톡류 중에서. 아 그래서 제일 이거 진해. 생강 마늘 넣고. 튀김 완자 넣고 뭐 끓여줄 거예요? 흰자. 흰자 조금. 마지막에 감자 좀. 이거 약간 그거네? 울면 같은 거네? 약간? 그렇지. 조금. 마지막에 참기름. 비주얼 깔롱한데? 국물만 먹으면 되게 맛있어. 아... 길이네 그냥. 아 근데 이거 완자가 너무 기분 나쁘네. 몸을 벌벌 쩌는데? 와. 아, 와.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얘네가. 먹을 때 보통 이 맛이 없는 걸 먹으면
혀에서 멀어지려고 하잖아. 막 이렇게 막 먹잖아. 근데 이거는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혀에 쫙 깔려. 사람들이 완자를 할 때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그거지. 완벽한 국명 완자입니다. 아 국물이 이렇게 맛있는데 돌겠네 그냥. 근데 이거 오래 납치잖아? 그러면은 군백내 난다. 아 지금 좀 약간 아니다 기분이다. 누가 1000개 쏘면 생으로 한번 먹겠습니다. 성민은 행복한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. What the fuck? 와 진짜 나 비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빨 보니까 진짜 미치겠네. 잠깐만! 제가 똥을 저걸로 바꿔줬어요. 그 뭐야? 그 이름 뭐야? 그 저거 무슨 전분이야, 그지? 옥수수 전분을 옥수수 가루로 바꿔줬어요. 아! 군뱅이 이 녀석 투지 있었어. 네. 내 혀를 깨물었거든. 근데 나 진짜 불안치고 어. 왠지 모르겠는데 초무침이 더 빡세. 익히면 익힐수록 향이 세지는 거 맞는 거 같아. 튀긴 게 제일 향 셌으니까. 아 진짜? 저거 4,000개 되잖아. 저거 4,000개 되면 저도 한 마리 먹겠습니다. 별풍선 1,414개 감사합니다. 식사를 쏴버리네. 별풍선 486개 자. 감사합니다. 식사할게. 같이 먹자. 이야! 자 하나 둘 셋. 너 어떻게 먹었냐? 우리 집에서 그만하고? 응.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요리에서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예, 잊지 말게요.